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하반기 정기총회가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하반기 정기총회가 26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경제산업 분야 12개 사업, 광역망철도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 분야 9개 사업, 문화환경 분야 11개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총 32개 사업 중 28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기로 심의 의결하고 3대 문화권 관광진흥 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신규 과제로 발굴한 2차전지 원천기술 업사이클링 연구,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주기 실증 지원 등을 심의 의결해 대구 경북의 미래 신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14년 11월 출범한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는 그동안 상생협력과제 발굴을 통해 대구공항 통합 이전,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연장, 팔공산 둘레길 조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